카드 보상을 한번 얻습니다. 운명 가르기. 슈퍼베스트 없으면 답도 없는데. 만트라를 이었습니다. 취약을 부여합니다. 관절 빠스사 맨정신 경제수박사당 후속구 두 장을 뽑습니다. 뱅행 천리 인과를 섞어 넣습니다. 손이 가득 찰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. 띠용 띠용 띠용. 강화되면은 보존이네. 하위모가 더 좋은 거 아니냐? 아,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. 손절은 카드 괜찮은 것 같은데. 명상합니다. 야, 보존 없어 이거? 쓰레기네. 왜 이렇게 되담한 카드들이 많지?
관절 부수기가 최악 2턴이구나. 이 정도는 돼야 쓸만하지. 방금 기적 썼었는데. 휘갈김 카드를 3장 뽑습니다. 스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. 매끄러운 돌. 명상하고 턴을 종료합니다. 이번에는 수비 카드가 잘안 나온다. 분화에 빠졌어. 이렇게 나오면 또 그렇게 구린 건 아닌가? 가방, 복제 포션, 알파. 한번 써볼까? 구려 보이긴 한데 한번 써보자. 졸라 구려 보이긴 한데. 궁금하니까. 응? 띠용. 야, 효과, 아, 잠깐만. 내 오리알코. 효과는 괜찮네. 잠깐만.
아닌가, 이거 턴 시작시라는 게 매 턴 맞지? 진짜 얼럭키 대단원인데 이건. 답이 없네 저거. 야, 얼럭키 대단원 선천성 되는구나. 신캐 왜 이렇게 답이 없지? 아, 골드려. 점수 참가, 매턴 처음 뽑는 카드 비용이 1 감소합니다. 개인기 유일한 공격 카드면 사용 가능합니다. 야, 저거 능치잖아. 개똥 카드라서 삭제했던 카드 왜또 갖고 왔어? 아, 그래도 저거는 공격 카드만 체크하는구나. 개인기. 모든 카드를 쓴다고? 분리타임인데 더 구리 분리타임이네. 아, 뭐더 구리다까진 아니지. 개인기 가자. 포션의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. 작은 집은 그대로네. 왜지? 종은 바뀌었는데 왜 작은 집은 엔트로피는 그대로겠죠 뭐.
알파, 베타, 오메가 왜 이렇게 답이 없지? 과연 포션. 시간의 모래 좋다. 이 캐릭터는 케미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카드가 보존될 경우 그 카드의 비용을 1 낮춥니다. 지금 덱에서 되게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. 부적이나 들고 갈까? 야, 근데 그러면 이제 부적 나와서 종 나오면은 개땡큐네. 보존될 때마다 증가합니다. 카카. 시간의 모래 바로 코스트 두 개 줄어드는 거, 이거 완전 마음에 든다. 보고 하나 더 할까? 집에 쓸것 같으면. 피해를 40 줍니다. 카드를 6장 뽑습니다. 해구부자 부자 크고 부자
개인기 이제 쓸거 없어졌다. 집에 룸피 안 돼요? 왜? 왜 안 된대? 실망. 잠깐만, 이거 다시 뽑아도 영 코스트인데? 버그 아니야? 지지배배. 안돼, 잘못 썼다. 안돼요. 아, 아니 안 맞아도 되는 걸. 시간의 모래는 들고 있었어야 한다. 일진광풍. 태양계 보형 강등당했네. 꼴 좋다. 잉크병은 전용 유물인가? 전국의 계단 무력 돌파를 섞어 넣습니다. 명상합니다. 소멸. 카드를 두 장 소멸시킵니다. 만트라를 삼았습니다. 만트라를 우었습니다. 방금 팔 얻는 거 개쩌네.
개인기 저거 좀못 버리려나? 예측 다했어. 만트라가 뭔지는 결국에 마우스 올려도 안 알려주네. 10 획득하면 강림합니다. 복제 포션은 달라지는 게 없네. 아, 개인기 잘 가져갔다 했나? 너 가자, 그거. 강림했다. 에너지를 삼았습니다. 공격이 3배의 피해를 줍니다. 다음 턴 시작 시 벗어납니다. 에 뭐야! 한 턴짜리잖아. 이마. 안 돼! 강림 쓸모없는 거다. 시간의 모래 강림 이렇게 들어가면은 셀 것 같긴 한데. 야 잠깐만. 안 돼. 아. 과일 주스. 와, 과일 주스도 두 배야. 열반. 맹공. 맹공, 이것도 답이 없네. 좀 쓸만한 카드 없나?
헬륜 뱀금 세장 합시다. 세장 투자형 지우. 구상은 필요가 없겠네. 재거나 하고 넘어가자. 알파는 구려 보였는데 실제로 쓰니까 더 구리네. 분화, 각성, 저거 둘다 1코스트 해야 되지 않을까? 아, 잘 모르겠다.
디펙트도 처음 나왔을 때 이중시전이 고스트였지. 와, 오메가 파워. 턴 시작 시 모든 적에게 50개를 준다. 아이고, 서운했다. 맨정신 삼드로우. 힘을 쌓았습니다. 이대로 보스감이 이제 깰수 있겠다. 카드를 한장 뽑고 이번 턴 동안 0으로 만듭니다. 관절이 부서진 현두미. 아, 또 서순인데 이거.
처음으로 뽑는 카드 비용이 감소합니다. 포션 저렇게 있으면은 못 깨진 않을 것 같아. 아직 손절이 안 들어왔어. 경지가 변할 때마다 방어도를 6었습니다. 카드를 2장 소멸시킵니다. 지금은 소멸을 좀 필요하겠다. 손절. 보스 또누 때까지. 와, 56 데미지. 현실 계층 피해를 6수입니다. 진실은 또 뭐야? 잘못 눌렀다. 잘못 눌렀다.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뭐야. 아이고, 나 저거 파워포션인 줄 알았는데.
흑, 내 포션. 아우. 피해를 8주고 두 장 뽑습니다. 그것이 알고 싶은 마처. 하하. 아, 돌겠네 이거. 아무튼 잡긴 잡은 것 같은데. 답이 있네. 엘리트 네 마리 잡았다. 턴종료시 예측선. 카드 한장 선택합니다. 두 번 사용하고 소멸시킵니다. 이걸 사코주고 쓰라고? 아니 카드는 좋은데 사코스트 사코스트 어떻게 얻더라고. 하긴 기적이 있으니까.